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용인에서 개척하신 어느 한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상가 전도를 하는데 소금을 맞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재수 없고 교회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고 교회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축복해 드리고 나왔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언젠가는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옛날 개척 목회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개척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교인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데 그곳에는 아시안 마켓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원한 물병 가지고 가서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있거든요. 물론 호의적인 시선들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수고한다, 아유 고생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차갑고 냉랭한 시선, 지금도 그분들의 시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어렵다. 왜 전도하는 목사에게 소금을 다 뿌려서냐,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 개척교회 목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냉랭한 시선을 보이게 되는 걸까. 어찌 보면 우리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서지만 그들은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외로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기까지 해요. 왜 그럴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인터넷에 사진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관계자분들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한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당에 붙여놓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이고 십자가입니다, 제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호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까? 아유 그랬군요, 당신들은 이런 분들이었군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요, 미안합니다, 오해했네요,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결코 그런 반응이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당분간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곰곰이 되씹어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기대했길래 기대와 실망이 막 한참 막 다가오니까 아마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할까? 반대로 다른 면으로 질문을 해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교회의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종 목표예요.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거룩한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18장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을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위기 19장에 등장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요, 레위기 19장 말씀이 레위기 20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하고 무척 많이 닮았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십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신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 금지, 뭐 이름을 헛되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탐심은 욕심을 품지 말라까지. 근데 레위기 19장을 다시 한번 쭉 재배열해 보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집약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이 십계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만 잘 지켜도요,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 유대인들이 지키는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계명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대요. 그와 같다는 말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결코 다르지 않다, 무게감에서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지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단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큰 계명이 레위기 19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닮아가는 것인가? 레위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하나님의 관심은 헛된 것, 거짓된 것, 우상들을 향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지. 또 하나 소개를 하는데 레위기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너희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만 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예배의 질서와 전통을 바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멈춰서라, 그리고 예배해라.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멈춰서는 거고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운동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두 번째 계명인 그와 같이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레위기 19장은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지켜가야 될 삶의 원리와 질서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인 마르크 레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르크 레빈이라는 사람이 레위기 19장을 약식토라라고 불렀어요. 약식토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읽어야 될 책이 토라였거든요. 근데 그 토라를 집중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유대교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레위기 19장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레위기 19장은 무척 중요한 책이에요.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저는 초신자들에게 꼭 어느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기를 매일같이 읽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어보면 기독교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자세히 소개하거든요. 근데 바루크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기 19장은 마치 신약성서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과 이 동급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레위기 19장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십계명은 제외할게요. 왜 제외하냐면 나중에 십계명은 따로 설교하려고 하니까 십계명을 제외하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레위기 19장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남겨두라. 이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남겨두라. 아,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아, 여러분 앞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저게 뭐예요? 아, 여기 써놨네요. 여기다 감나무라고. 감나무인데 감나무 가지에 감이 몇 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게 누구 겁니까? 왜 남겨놓는 거예요? 까치 먹으라고 남겨놓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남겨두는 신앙. 저게 뭐 장대 가지가 안 닿아서 안 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남겨두는 미덕이 있었거든요. 하늘에 나는 새를 위해 남겨두는 그 미덕 얼마나 좋고 감사한 문화예요. 그런데 이런 한국 사회의 문화가 점점 더 바뀌어서 지금은 남겨누라의 이런 문화보다는 씨를 말리는 문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나 하더라도 막 싹 쓸어가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뭐 하나 좋다 그러면 나만 하지를 않아요.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며 포도송이 같은 경우는 다 따지도 말고 일부러 그냥 버려두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 추수를 할 때 지금은 콤바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낫으로 가을거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낫으로 모든 걸 다 베고 나면 부모님이 꼭 저한테 시킨 게 있어요. 뭘 시키냐면 밭에 가서 남은 벼이삭 주워와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만한 그릇 가지고 가서 벼이삭을 다 주워오는 겁니다. 벼 한 톨도 쌀 한 톨도 아깝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내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리와 밀 같은 것을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져오지 말고 일단 모퉁이를 일부 남겨둬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내버려 둬야 된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을 경작하는 주인들에게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송이도 줍지 말고 그냥 버려두고 내버려 둬라.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 공동체가 꼭 관심해야 될 부류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 거류민들이에요. 신명기적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먹을 양식을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정의하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 예나 지금이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항상 경제적 궁핍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독한 가난,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고민하고 살아갔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배고파서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요 지금도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010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뉴스 기사에 나왔는데 한국 사회에서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이 8명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과 경남, 경북 일대의 8명 중에 4명이에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더 심각한 사실은 지금 2020년도에도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이런 뉴스는 아 비참하다, 속상하다. 한국교회 그동안 뭐 했나? 한국교회 안에 레위기 19장의 정신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남겨둠의 신앙,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아사, 굶어서 죽는 사람들은 없어야 될 텐데 왜 한국 사회에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참 속상하고 비통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매 절기마다 드리는 헌금의 10분의 1을 선교 현장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부활주일 헌금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을 좀 돕고 섬기는 일이 좀 있었고, 작년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리스 레스보스 섬 난민 사역하는 일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성탄절 헌금 때에는 미혼모, 아빠가 없이 태어나는 그 아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기도 했고, 올해 부활절 헌금 역시 미얀마 선교지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 헌금은 우리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그 미아동에 있는 신나는 디딤토에 대한 설교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출 청소년 중에 여자 아이들 14명이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천종호 장로님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가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2010년도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11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몇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나요? 한 6만 명 정도가 가출 청소년이래요. 그게 아이들이 가정이 건강해서 숫자가 줄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줄었다고 그랬죠? 출산율이 줄어가지고 가출 청소년이 줄었지 결코 가출 청소년이 줄은 게 아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출,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에 노출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소년들은 다 똑같아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듯이 그 친구들에게는 더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방치된 채 하루하루 그냥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살아가다가 이렇게 죄도 짓고 저렇게 어려움도 겪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이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봤을 때 이 가출 청소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들을 도와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 하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흉년 때 밭 모퉁이를 많이 남겨둬야 될까요? 아니면 풍년 때 밭 모퉁이를 많이 남겨둬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진 게 많을 때 많이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적을 때 섬기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풍년일 땐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먹고 살만한 정도인데 흉년일 때는요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힘들 때 더 많은 것을 남겨놓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흉년 때 모두가 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저는 지금이 한국 사회 흉년 중에 흉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밭 모퉁이 신앙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더라고요. 밭 모퉁이 신앙, 뭔가를 남겨두는 신앙. 그런데 이 밭 모퉁이 신앙을 성경에서 가장 잘 구현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룻기에 나오는데 누가 그런 일을 잘하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룻기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모압 땅에서 온 이 룻과 그의 어머니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여기서 주우라고 이야기해요. 이삭 줍게 하는 사람들이 늘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 그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치 보지 말고 여기에 있어. 참 이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단순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그 선을 넘어섭니다. 2장 15절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얼마나 귀해요. 지금 가난한 자를 위해서요 그냥 모퉁이만 남겨두거나 이삭 죽기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곡식단에서 뽑아서 건네줘라. 이런 보아스를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의 이름을 턱하니 집어넣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하고 싶을 만한 귀한 믿음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요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 제가 이 맥주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 가출 청소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우리에게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가출 청소년들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출 청소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전도했는데 소금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안 뿌려요. 그런 이런 교회가 있냐 칭찬하고 응원한다니까요. 가출 청소년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막 따가운 시선을 보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제 밤에 김근우 권사님께서 그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감사일기를 안에 감사일기를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축구전도회가 요즘에 이제 축구전도뿐만 아니라 전도국이 지금 요즘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지역에 이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 띠를 띠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기를 매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그 띠를 띠고 쓰레기 줍기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기는 참 잘하는데 줍진 잘 않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교인이시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교인이, 교회가 이래야죠. 소금 뿌려주는, 뿌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칭찬듣는 믿음의 교회. 그러려면 가출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애들한테 뭘 도와줍니까? 손가락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바뀌나? 안 바뀌거든요. 결국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13절 말씀에 보면 억압이라는 단어와 착취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런 억압과 착취를 경험하게 되는가? 힘없고 연약하고 어떠한 한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더라고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아마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고 힘없고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품꾼이라고 하는 건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일용직 노동자가 벌어온 그 품삭슬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먹고 살아가는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나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족은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닐까요? 또 하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기먹은 자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건 저들이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못 듣겠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들이 못 듣는다고 나는 못 들을 줄 아느냐? 청각장애인들을 저주하는 소리를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맹인이라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 앞에 이런 장애물을 둠으로 인해 왜 이런 장애물을 왜 둘까요? 걸려 넘어지라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인간들은 천벌받아 마땅하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주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잘 돕고 섬겨야 된다. 더불어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 고민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2부 예배, 우리가 늘 2부 예배 드릴 때 왼쪽에 보시면 우리 청각장애우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은혜고 감사인지 몰라요. 함께 수어로 통역해 주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는 너무 귀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아닐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분들을 늘 마음껏 축복해 준 우리 온누리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예배를 함께 못 드린다 하는 정말 안타까워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각장애우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분들을 축복하고 싶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난주 3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5층 우리 사랑부 예배 드리는 곳을 좀 방문을 해봤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갔더니 10명 정도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있는데 교사는 뭐 2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오늘 사랑부 교사들 제가 다 오시라 그랬어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10명의 그 사랑부 아이들을 위해서 20명이 같이 섬겨준다. 이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사랑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고민이어야 되는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사랑부 교사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 자리에 꼭 참석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부 교사들에게 마음껏 뜨겁게 축복하는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냐 누가 물어보면 온누리교회는 가출 청소년 사랑하는 교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전도해도 절대로 소금 안 뿌린다니까요. 이런 교회에서 전도하면 웰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교회 나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자부심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길 보내주시다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함께 더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누리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 행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야기합니다. 즉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즉 옳은 것과 진실만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런데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하잖아요.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해도 우리는 그 편에 서고 싶어요. 아이 뭐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해해줘야지. 반대로 어떤 사람, 세력 있는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편에 서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에 서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 편에 서지도 말라. 오직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천종호 장로님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레위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금요일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5시 반에 극동방송으로 나가는데 퇴근할 때마다 설교를 듣는데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번 주 설교 이야기를 하면서 갑질과 의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갑질과 을질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갑질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좀 억누르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당연한 일이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을질이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을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연약한 것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 연약함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것. 요즘에 이런 일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 기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갑질하는 교인도 없어야 되지만 을질하는 교인도 없어야 된다. 을질하는 교인은 그럼 어떤 교인이냐? 을질하는 교인은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나 불편하다, 나 그렇게 하면 교회 옮길 거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왔는데 내가 좀 편하고 쉽고 싶어요.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뭐 좀 부탁하거나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우 나 그거 불편하다고, 아 그런 이야기 하면 나 안 다닐 거라고, 나 등록 취소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 이게 다 을질이에요. 을질 여러분. 갑질은 뭡니까? 아 내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다 갑질.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나는 우리가 여호와니라. 편하고 쉬우려면은요 누군가가 수고해주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내가 편한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피를 흘리고 누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요즘에 갑질하는 교인들도 문제지만 을질하는 교회 공동체, 을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뜨내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내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아니 전도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이타적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십자가 복음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갑질도 아니고 을질도 하는 그런 교인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첫 번째 가출 청소년도 사랑하는 교회 맞습니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까?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호팀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랑부 교사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꼭 해주셔야 될 일이 있는데 제발 갑질도 하지 마시고 을질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도전이 되었던 말씀, 나를 깨닫게 한 말씀, 나를 힘있게 하신 말씀, 나를 가슴 찔리게 한 말씀, 뭐든지 좋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밭 모퉁이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밭 모퉁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밭 모퉁이 신앙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는 힘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묵상 질문을 드리고 적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힘을 길러드리기 위한 거니까 꼭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를 가진 교우들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 사랑부 교사들한테 여러분들이 더 수고하신다, 고생하신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청각장애를 가지고 함께 예배 참석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다고, 아마 옆에 계시는 통역하시는 분들이 벌써 세 분이나 계시니까 다 통역해 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우리한테 이 믿음의 정신이 온전히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교회에서 을질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갑질도 문제인데 을질도 문제다, 나 그러면 교회 옮긴다, 이런 얘기 제발 여러분 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진짜 위험한 이야기라니까요. 저는 오늘 함께 우리가 부를 찬양을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한국교회에 부흥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 정신이 회복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가출 청소년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갑질도 안 되고 을질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고난과 가난과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은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인정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릴 사용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가출 청소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 와서 갑질당하는 교인들 없게 하시고 을질당하는 교인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위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맞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 아버지 거류민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백성님의 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는 이유인지 그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방황합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여 범죄 가운데 아버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줄어들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장애를 가졌다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예배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질하는 교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을질당하는 교인들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헌신과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가치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동안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시당하고 약하고 힘없고 아버지 무너져가는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출한 청소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범죄에 빠지게도 말게 하여 주시며,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장애를 가진 교우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섬기고 아끼는 것이 우리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남의 피를 흘려서 내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갑질교인도 없게 하시고 을질교인도 없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어떤 교회 레위기 19장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가 레위기 19장 말씀에 살아있는 낮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감사 준비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아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품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진 교우들과 함께 사랑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